오늘 알려드릴 줄거리는 영화 헤어화입니다. 여기 권번이라는 일제 감정기의 기생조합이 있습니다. 권번은 1916년 대라우치 총독이 한반도의 공창제도를 공포한 이후 조선시대로부터 이어져 오던 관기제도를 일본식 유각제도로 변형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민간 조직인데요. 일제 강점기의 기생들은 이런 권번에 소속돼야만 수익활동을 허가받을 수 있었고 때문에 잘나가던 대형 권번들은 소속 기생들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화대를 받아주는 일종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동시에 우수한 기생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어린 여자 아이들에게 춤과 노래를 가르쳤던 예술학교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생들은 예술적 소양과 외모에 따라 3패라는 신분구별을 두었는데요. 이 중 1패는 요즘 시대의 연예인처럼 존중과 대우를 받는 기생으로, 2패는 30살 이상이 된 기생이나 기생보다 예술적 소양이 떨어져서 남몰래 매춘을 했던 은근자로 불렸고, 3패는 매춘을 본업으로 하는 타방몰이라고 불렸습니다. 영화는 1944년을 배경으로 한성제일 대성권번을 1패로 함께 졸업한 소율과 연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하는데요. 정학의 명인으로 추앙받던 소율과 달리 대중가요에 심취했던 연희는 소율의 정인이었던 대중가요 작곡가 윤으로부터 곡을 받아 기생이 아닌 대중가수로 전향을 했고, 이 과정에서 친구와 연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소율이 둘에게 막장 복수극을 펼친다는 내용이 영화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1930년대 시대 설정을 1940년대로 가져온 무리수에다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 구조까지 더해지면서 영화는 뻔하고 지루해져 버렸는데요. 하지만 질투의 눈이 멀어 스스로 1패에서 3패가 되어버린 소율의 마지막 노래 사랑 거짓말이만큼은 가슴에 남는 영화 헤어화는 2016년 4월 13일에 개봉했습니다. 이에 도움이 되셨으면 알려준 페이스북 페이지 또는 줄거리 알려준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